요즘 팅가 언니가 우리한테 관심도 없다. 맞다. 다른 언니들은 새 옷도 맹그러주고 화장도 시켜주면서 우리는 방 한 칸도 없다 아이가. 맞제? 옆집 인형들은 침대에서 잔다 카던데 니도 들었제? 니도 들었다. 옷장도 있다 카더라. 참말로 아, 나 좋겠네. 팅가 언니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가 그런 거 안 맹그러줄게 나그다. 이 칸 만들어주겠지? 더 크게 울어, 더 크게! 더 크게! 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쌍둥이 리틀 미미들에게 방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룸박스는 작년 이맘때쯤에 만들어뒀던 건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어요. 종이 상자를 붙여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미니어처 가구를 넣어서 꾸며줄 건데요. 방이 작으니까 침대랑 옷장, 화장대 정도만 넣어서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틀미미 방 꾸미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벽은 이런 스톤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칠해줬어요. 하루 이상 충분히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나무 막대를 테두리 부분에 붙여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나무 막대들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모두 흰색으로 칠해줬어요. 핫글루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바닥은 시트지를 두꺼운 도화지에 붙여서 이렇게 끼워줬어요. 나중에 나무 막대가 부족해서 문 부분은 포맥스를 잘라서 사용했는데요. 이게 색칠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진작 이걸로 할 걸 그랬어요. 그리고 얇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문을 만들었는데요. 테두리 부분에 포맥스를 0.5cm 간격으로 잘라서 붙여줬어요. 손자국이 남으니까 아크릴판의 보호필름은 마지막에 떼어낼 거예요. 이렇게 문을 두 개 만들었고요. 화면과 같이 시침핀을 꽂아주고 니퍼로 조금만 남기고 잘라줬어요. 그리고 핸드드릴을 사용해서 시침핀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문을 끼워줍니다. 아크릴판의 보호필름을 조심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문 손잡이는 이렇게 작은 구슬을 양쪽에 붙여줬어요. 그리고 벽이 좀 허전해서 이렇게 위쪽에 레이스를 붙여줬어요. 이제 가구들을 꾸며볼 건데요. 가구들은 전부 흰색으로 2-3회 칠해서 잘 말려줍니다. 침대 윗부분은 이렇게 펠트지를 깔아주고 천을 화면과 같이 한쪽 끝을 남기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뒤집어서 솜을 넣고 고르게 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뚫린 상태로 바느질을 해서 가운데 부분에 솜을 통통하게 넣어주고 화면과 같이 지그재그로 바느질을 해서 당겨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당겨서 이렇게 사탕 모양의 베개를 만들었어요.
같은 무늬의 선으로 방석도 만들었어요. 화장대에는 거울지를 붙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침대 옆에 벽이 너무 허전해서 코르크보드를 만들어서 걸어줬어요. 이제 우리도 방이 있다 아이가. 아따 좋구만. 억수로 좋대. 딩가 언니야가 바빠서 그런기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가 그런건 아닌가보다. 맞제? 맞다 맞다. 언니야가 바쁘다 아이잖아. 바빠서 그런기다. 넌 이제 다 이해한다. 우리 다음엔 또 뭐 만들어달라 할까?